자, 이번에 윤혜린 대표는 시장보다 강한 섹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런 섹터를 찾아야 그나마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보다 강한 섹터, 어떤 섹터나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이제 하락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방언주 혹은 이제 시장보다 좀 강한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금요일엔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강한 섹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주를 제외하고 보니 자동차도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 반도체보다는 좀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은행 보험주 쪽 시장보다 강하긴 하지만 이제 배당 목적이 아니면 좀 매매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 바이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좀 종목을 찾고 또 밀릴 때 덜 빠지고 반등할 때 더 잘 가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대장인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최근 흐름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하이닉스 현재 박스권 내에서 한 5개월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지난 17일 정도에 이 박스를 넘기는 캔들이 나왔지만 사실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인의 지금 수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 신고가 만든 캔들을 깨뜨리지 않고 지금 거래량을 좀 죽여가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HBM 메모리 시장 어차피 뭐 내년, 내후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언제 확실하게 올라갈 거냐가 조금 불투명할 수 있지만 조정은 확실한 분할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HBM을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BM 관련 종목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 눌려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장보다 확실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와 HBM 쪽 이쪽이 확실히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런 HBM 관련 종목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내려갈 때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할 텐데 어떤 종목 좀 모아가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전방산업 다양한 제품군과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ALD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HBM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이 ALD 장비이고 또 이제 이 HBM 코어인 이 커패시터에 하이케이 물질을 원자 단위로 매우 얇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용량과 속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인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치고 HBM 시장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 양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ALD 장비 수요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비슷한 경쟁 이 미국과 일본의 장비 회사가 시총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막 1조 3천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이 성장한다면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3분기부터 내년 대규모 신규 수주 발생으로 인한 매출 인식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지금 60일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네. 한 25,300원 정도 까지 이제 빠질 염려가 있고 혹시 그 이후로 빠진다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보시면서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저희가 저항선을 보면서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조용히 흐름이 좋은 TFE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반도체 성능 점검 테스트 공정에서 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크게 테스트 소켓, 보드, COK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력이 이 테스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동시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TFE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주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HBM3를 개발 단계부터 이 TFE와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이 HBM3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TFE도 바로 공급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기업으로 이 TSE와 ISC가 대표적인데 이제 SKC가 ISC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SK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TFE의 제품 사용 비중 확대를 좀 높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로 삼성전기향 MLCC 테스트 사업도 진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부분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추세가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이제 최고점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이평선 모아져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기간도 3거래일 연속 보여주는 모으고 있어서 TFE도 사실 거래량만 조금 받쳐주면은 단기 지금 21선 지지해주고 있고 이 33,500원 돌파하면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FE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TFE는 그래도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이 어려운데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저희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찾기 위한 전략,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이권희 부장님은 자, 시장보다 강한 섹터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한미반도체를 갖고 나왔는데 한미반도체. 가장 대표 종목이죠. 오늘은 한 5% 정도 이제 오후 들어 갑자기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여전히 지금 한 6만 원대 정도에 이제 항상 부담을 느끼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향 수주를 지난달만 해도 뭐 한 1,000억 대 이상 받았죠. 그래서 지금 TC 본딩 장비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HBM 시장의 수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장비주들 보면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아직은 뭐 구체적인 수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규모 있게 수주를 받은 데는 한미반도체밖에 없고요. 현재 그리고 또 대만의 ASE라든지 미국의 암코어라든지 이쪽 원래 기존에 거래하던 이제 저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 중에 1, 2위 업체죠. 이쪽에 추가 수주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TSMC가 HBM, 이제 엔비디아 쪽이나 이쪽에 이제 관련된 반도체 패키징을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고 장비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확대에 가장 대장주로 보는 장비주는 여전히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이거는 꼭 보시면서 같이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지난주까지 시장이 어렵지만 추세는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역시 한미 반도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꼭 한미 반도체를 매수하거나 뭐 매매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HBM과 반도체 이쪽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종목이 가늠자가 되는 게 한미 반도체이니까요. 한미 반도체의 앞으로의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추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로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찾아야 되겠고 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수출이 잘 되는 쪽 업종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